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원하고 직선하고는 뭐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맞죠? 뭐 위치 관계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아, 뭐 중학교 1학년 때는 원하고 원에서 했겠지만, 일단, 내용은 이거예요. 원하고 직선하고 있을 때 애들이가 만나냐, 아니면 접해서 한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은 두 점에서 만나냐, 요런 개념을 잡는 건데, 요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판별식 쓰는 겁니다. 왜? 원은 2차식이고요. 직선은 1차식이거든요. 그래서 연립하는 거죠. 직선 y는 뭐 mx 플러스 n 나오면 이런 식이죠. 어떠한 원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직선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연립할 때 어떻게 하냐면 y가 mx 플러스 n이니까 요 y 자리에 mx 플러스 n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거 양변 제곱해서 풀면은 이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는 r은 상수예요. 숫자죠 지금. 반지름이 제곱이고 여기와 m과 n은 기울기와 y절편이고 숫자죠. 그래서 일단 문자는 xy인데 y가 없어졌어요. y 대신 mx 플러스 n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 2차 방식에서 판별식을 썼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D가 0보다 크다 하면은 교점이 두 개란 말이니까 원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원하고 선이. 만약에 D가 0이 나왔다 그러면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원과 직선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럼 2차식에는 실근이 없다는 거죠. 그럼 교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고 직선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죠. 단, 이거는 내가 잘 안 씁니다. 이 방법으로는. 자, 이 방법이 판별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고 판별식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쓸 때 계속 나오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겁니다. 이게 식도 간단하고요. 얘는 집어넣어서 판별식 써버리면 식도 복잡해지고 2차식이고, 맞지? 정리도 좀 귀찮은데 얘는요, 점하고 직선하고의 거리를 구해서 풀면 식도 좀 간단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원은 원의 중심을 내가 알고 있겠죠. 원의 중심과 어떠한 직선이 있어. 그 직선하고의 거리를 구하라면 만약에 직선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리 구하라 하면 여기 수직으로 되는 요게 거리가 되겠죠. 그 거리를 D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판별하냐. 반지름하고 반지름 문제에서 줄 거 아니야. 맞지? 반지름하고 거리하고 비교했을 때 거리가 더 크면 다시 원의 중심과 직선하고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면 직선이 원 밖에서 꺼져 있다는 거죠. D가 이거고 반지름이 얘니까. 맞지? 만약에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이 나왔어. 반지름도 되고 거리 D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 얘는 한 점에서 만나구나. 또는 원이 하나 있는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는데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요. 그러면 그 원의 중심하고 직선하고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다면 아 얘는 직선이 원을 관통하고 있고 점 두 개에서 만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로 푸느냐 이걸로 푸느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질 뿐 답은 같습니다. 답은 같고 뭘로 풀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처음에 접할 때는 전부 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많이 풀어요. 왜? 판별식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맞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 앞전에 직선 파트 할 때 잠깐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엄청 중요한 거라고. 그거는 앞으로 도형 파트에서 계속 쓸 거라고. 맞지? 자, 어차피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뭘로 써도 상관없지만 식이 간단하면 좋겠죠. 계산이 조금이라도 쉬우면. 그래서 쌤은 웬만해서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줄 겁니다. 자, 일단 원의 중심,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문제 바로 봅니다. 문제 바로 보는데 지금 책의 풀이 보면요. 위에 풀이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푼다 해놓고 밑에 풀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요. 됐나요? 됐어요? 자, 일단은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풀어보긴 할 거예요. 다른 문제 있으면. 됐죠? 자, 한번 해볼게요.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를 판별하려면 일단 얘와 얘의 위치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얘와 얘의 위치관계를 구하려면 자 봅니다. 어떠한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원은 0,0이고 반지름, 요 반지름은 루트 2입니다. 우리 원의 방식에서 R제곱짜리니까요. 맞지? 그리고 직선이 나왔어요. 요 직선 조금만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자, 여기 직선의 방정식하고 요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를 구하자 이거죠. 됐나? 자, 일단 거리 구합니다. 거리는요, 0,0 지난번에 했는 거 까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자, 거리는 X의 개수 1을 제곱한 거랑 Y의 개수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죠. 마이너스 1은 제곱해도 플러스 1이니까 그냥 플러스 1로 적었습니다. 거기에 루트,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여기에 대입한 거를 적으면 돼요. 절대값을 씌워서. 왜?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밖에 안 나와야 되거든요. X에 0 집어넣으면 0되고요. Y에 0 집어넣으면 또 0되고요. 플러스 K의 절대값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요거 기억 안 나는 사람들 앞에 거 보고 다시 해야 돼요. 알겠지? 자, 일단 이렇게 풀면 얘는 루트 2분의 K가 됩니다. 이게 지금 거리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거리가 첫 번째, 거리가 반지름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가정합시다. 됐나요? 작다부터 하자.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니까. 원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그러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D가 R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지금 D는 구해버렸어요. 루트 2분의 K라는 놈은 반지름 루트 2보다 작다죠. 맞죠? 여기서 반지름은 루트 2인 거 내가 알았고 거리 구한 게 루트 2분의 K니까. 맞지? 그래서 양변에 루트 2 곱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양변에 루트 2 곱하면 K는 2보다 작다가 돼요. 그래서 K가 2보다 작으면 얘는 어떻게 됩니다? 아, 절대값 K입니다. 쌤 잘못 적었죠? 절대값 K가 2보다 작다 하면 어떻게 나온다?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겠죠. 되나요? 맞죠? 그럼 요거 풀어야 되죠. 우리가 앞에서 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사이값이죠? 맞지? 절대값 뭐 해서 2 되려고 그러면 K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고 요 모양은 내가 뭐라 했어요? 사이값이라 했죠. 그러니까 부등식 파트 다 날린 사람들 지금 여기서 문제 안 풀릴 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요. K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으면 K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으면 얘들 둘이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D하고 R하고 같대요. 자, 접하는 경우는 D하고 R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자, 거리는 이미 구해놔버렸죠. 루트 2분의 절대값 K랑는 루트 2다. 이렇게 돼버리죠. 양변에 루트 2 곱해버리면 절대값 K는 2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K는 플러스 2도 되고요. K는 마이너스 2가 해도 된다. 이거죠. 세 번째, D가 뭐보다? R보다 커버리면요. 자,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멀기 때문에 원하고 직선하고 만나지 않아요. 자, 그림 내가 다시 한번 봐줄게요. 원이 하나 있고 원의 중심하고 직선하고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뭐하다? 짧죠? 자, 얘는요. 원하고 직선 있을 때 원의 중심과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같을 때죠, 얘는. 얘는 뭐예요? 원하고 직선 있을 때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죠? 맞지?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세 번째 그래서 정리하면 루트 2분의 절대값 K는 루트 2보다 크다가 되고 양변에 루트 2 곱하면 절대값 K는 2보다 크다가 되고 이거 가장자리 값이죠. 따라서 K는 작은 숫자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또는 큰 숫자 플러스 2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의 답이에요. 판별식을 써도 되는데 판별식 쓰면 식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져요. 알겠니? 판별식 써도 되긴 됩니다. 그냥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쌤이. 자, 써봅니다, 판별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와 Y는 X 플러스 K를 연립해야 되죠. 그래서 저 Y자리에 X 플러스 K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X제곱 플러스 Y자리에 X 플러스 K를 집어넣어요. 이거 다 갖다 풉니다.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R제곱은 0.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나오죠. 맞지?
자, 근데 여기 R이 2잖아. 요거는 2로 바꿔놓을게요. 쌤이. 자, 요거 2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일단 요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거 뭐 하는 거야? 판배식 쓰면 되죠. 4분의 D 쓸게요. 4분의 D 쓰면 얘는 K제곱 마이너스 AC죠. A가 2고 C가 K제곱 마이너스 2예요. 맞지? 이게 판별식이고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뭐가 돼요? 실근이 두 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겠죠. 맞지? 이거 이항하면 K제곱은 4보다 작다가 되고 제곱에서 4 되는 숫자 두 개 찾고 사이값이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K제곱이 4가 되겠죠, 이번엔? 이제 등호만 붙이면 되니까요. 맞지? 그러면 제곱에서 4 되는 거는 2랑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곱한 값이 4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하면 어차피 는 해서 구한 답은 마이너스 2하고 2고 크다, 가장자리 값이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걸로 푸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얘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판별식은 앞으로 계속 쓰는 거고 얘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1번, 2번 답, 3번까지 답은 다 구했습니다,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원하고 어떠한 직선하고 만나서 생기는 현이 생기는데 그 현의 길이까지도 구해보래요. 자, 문제 말뜻부터 보여줄게요. 문제 말뜻부터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프, 그러니까 도형의 모양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얘는 이런 원이에요. 자, 얘는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이 2 루트 2입니다. 맞죠? 루트 8. 이러한 원입니다. 그리고 이 직선하고 만나서 생기는 현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만나고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직선을 내가 꺼볼게요. 그냥 대충 끊는 겁니다, 쌤이. 만약에 직선을 이렇게 껐어요. 이게 지금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됐어요? 이때 요 만나는 점을 내가 A와 B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선분 AB 길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근데 얘도 할 수 있어요. 자, 큰 틀부터 먼저 언급할게요. 얘는 어차피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원파트에서 현에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회발을 이렇게 꺼버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라는 거 알고 있었죠? 맞지? 요거 H라고 한다면 AH 길이랑 BH 길이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쓰냐? 피타고라스일 겁니다. 피타고라스. 자, 요거는 지금 내가 구할 겁니다. 뭐 점하고 직선하고 거리를. 그리고 얘는 반지름이 됩니다. 얘는 반지름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구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이거 알 거고 이거 알 거고 얘는 이제 요거 두 개 피타고라스면 요거 나와요. 요거 두 배 하면 답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거리부터 구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원의 중심을 O라고 하면 OH. 흔히 얘기하는 거리죠. 거리 구할게요. 자, X의 제곱, X 개수 제곱, Y 개수 제곱 한 거 더하고 루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라고 거리기 때문에 여기 대입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이게 거리란 말이야, 지금. 자, 요거 정리하면 분모는 루트 5가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니까 절대값이면 5가 나와요. 이거 정리하니까 얼마 나왔다? 루트 5라는 게 나와버려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실컷 구해놓으니까 이게 루트 5라는 걸 내가 알아냈거든요, 이제. 그 다음, 반지름은요, 루트 8입니다. 2 루트 2.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삼각형 피타고라스 쓸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얘 제곱은 얘 제곱 따기 얘 제곱이기 때문에 얘 제곱 8이죠. 얘 제곱 5죠. 그럼 얘 제곱이 3이 돼야 돼요. 맞나요? 3 더하기 5에야 8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놈의 길이는 루트 3이라는 걸 내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루트 3이면 이 길이도 당연히 얼마 될 거다. 루트 3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현의 길이는 얼마 된다. 2 루트 3이 되겠죠. 두 배니까. 정리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계속 쓰고 있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15번.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일반적으로 니들한테 거리 구하라고 나와버리면요 거의 90%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알겠니? 그래서 아, 거리 구하라 했으니까 피타고라스 쓰겠구나
그리고 원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일반형이라고 쌤이 일반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표준형으로 바꿔야 원의 중심은 안다 했어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요거는 못 바꾸면 안 되죠, 지금. 자, x에 있는 거 갖고 완전제곱식 만듭니다.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상수는 내가 나중에 맞춰 집어넣을게요. 여기 없던 4 지금 좀 이따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y값 정리할게요. y제곱 플러스 2y. 그러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맞지? 실제로 얘는 요까지 써도 되죠. 동그라미 3개 하면 얘 됩니다. 맞죠? 는. 자, 여기에 지금 내 맘대로 없던 4를 붙여놨기 때문에 완전제곱식 만들면서 여기에도 없던 4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쌤, 이 원은요 지금 뭐냐면 원이 왜 이래? 자, 원이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원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반지름은 2라고 돼 있는 거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외부의 점 P 이게 3, 2인데요 이 외부의 점에서 얘에다가 접선을 꺼래요. 이렇게 접선 껐죠. 당연히 이쪽에도 생길 겁니다. 이쪽에도 생길 거니까 그거는 뭐 우리 알고 있죠. 중학교 3학년 때 원파트 배우면 이 길이 이 길이 같기 때문에 요거 두 개 합동돼서 요거랑 요거 길은 자동 같아요. 맞죠? 그래 배웠죠. 그래서 내가 뭐 한쪽만 쓸게요. 한쪽만. 어차피 거리는 같을 거니까. 자, 일단 그러면 또 문제 흐름부터 봅시다. 예,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접선의 접점을 T라 할 때, 자, 요 점을 지금 T라 한다 했어요. 접점을. 그 PT의 길이를 구하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이거예요, 이거. 됐니? 그럼 누가 봐도 지금 뭐 써야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써야 돼요. 일단 요 점은 지금 뭔데요? 요 점은 원의 중심과 요 직선하고 거리인 반지름이 되겠죠? 맞지? 그리고 이 점하고 이 점은 또 뭐예요? 거리 구할 수 있죠? 맞나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그럼 요거 거리 구하고 요거 구할 수 있으니 피타고라스 쓰면 PT의 길이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걸 O, 원의 중심을 보통 O라 합니다. 첫 번째, OT의 길이는요. 얘는 반지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가 됩니다. 이건 뭐 끝났죠? 내가 아까 표현해서 반지름이 2인 거 알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2예요. 그 다음 두 번째, OP의 길이 구합니다. OP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2 빼면 5의 제곱,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의 제곱 해서 루트 얼마 나와요? 25 더하기 구하면 34 나오죠. 맞지? 그럼 얘는 지금 루트 34야.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 뭐 써야 돼요? 여기는 요거 삼각형에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자, 요걸 잠깐 뭐 내가 뭐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 제곱 따기 얘 제곱은 얘 제곱 나오겠죠. 맞지? 그럼 다른 말로 보면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얘 제곱 나오는 거고 얘 제곱은 루트 없어지니까 34고 얘 제곱은 4죠. 빼버리면 30 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얼마 돼요? 루트 30이 돼야 되겠죠. 맞지? A제곱이 30이니까 A는 루트 3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계속 피타고라스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피타고라스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내가 원파트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원파트는 고등학교 때 처음 나왔고 나머지 것들은 중학교 때 한 번씩 언급됐던 거지만 원파트는 고등학교 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율이 엄청 높아요. 여기는. 알겠죠? 자,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말뜻 알고 가야 됩니다. 어떠한 직선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원이 여기 있어요. 자, 이 원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의 최소값이 나오려고 하면 어디가 최소 길이가 됩니까? 요쯤 되겠다. 맞지? 맞지? 원위의 한 점하고 직선위의 한 점하고 거리 구하면 되거든. 맞지? 요쯤 되겠죠.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이게 좀 더 길어지겠네요. 조금 더 가면 더 길어지겠죠. 또 더 가면 더 길어질 거고 계속 가면 또 더 길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은 다시 짧아질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이 거리 중에서 제일 긴 놈과 가장 짧은 놈을 찾아라 라는 건데 제일 긴 놈과 가장 짧은 놈을 찾으려면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제일 긴 점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겠죠. 맞죠? 원의 중심을 지났을 때 얘가 가장 멀리 있을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는 따로 한번 구하고, 우리 구하는 거 배웠죠 지금? 그리고 요거는 반지름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최대값은 반지름하고 거리하고 더한 겁니다.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최소값은요, 요때 이거겠죠, 이거. 요 길이겠죠. 요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 이 D에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에서 요 반지름을 뭐 하면 돼요?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최소값은 D에서 R을 뺀 겁니다.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문제 편하게 풀죠. 결론적으로 우린 뭐만 찾으면 된다? D만 찾아내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쌤이. 일단 원이 일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게 표준형으로 바꿀 겁니다. 자, X에 있는 거 정리할게요. 그러면 X-1의 제곱 나오죠. Y 있는 거 정리하면 Y 플러스 2의 제곱 나와요. 자, 이거 이항하면 3 됐고요. 자, 원래 여기 있던 놈 플러스 1이 생겼죠? 없던 거. 그럼 여기도 붙여줘야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4 생겼죠? 여기도 붙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놈의 원방정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8 이렇게 되고, 얘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2가 되고, 반지름은 반지름 R이죠. 루트 8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럼 내가 합니다. 이제 원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직선 여기 끌게요, 그냥. 자, 이렇게 직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은 지금 X-Y 플러스 3은 0이고, 요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지? 자, 그럼 최대값부터 구합시다. 최대값은요, 일단 D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반지름 한 번 더 더하면 되거든요. 맞죠? 이 반지름 지금 루트 8입니다. 2루트 2라 적어놓을게요. 됐나요? 그러면 원의 중심과 직선하고 거리부터 갑시다. 원의 중심과 직선은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합니다. D는 얘 제곱, 개수를 제곱한 거, 에 루트, 에 1, 마이너스 2하고의 거리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이죠. 절대값 1 플러스 2 플러스 3. 따라서 얘는 루트 2분의 6이에요. 그리고 얘는 3루트 2가 됩니다. 유리화시키면. 결론적으로 요 D 거리가 얼마 나온다? 3루트 2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다 했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쌤,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3루트 2인데요. 반지름이 2루트 2예요. 따라서 최대, 거리가 최대가 되려고 그러면 그때 점의 좌표는 여기일 거고, 이 길이가 뭐가 돼요? 최대값이 되겠죠. 맞지?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나온다? 2루트 2랑 3루트 2랑 더한 거죠. 반지름이랑 D, 거리랑 더한 거니까 5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 최소값도 구해볼게요. 쌤, 최소값은요, 요 점일 때요. 그러면 자, D는 얼마인지 알았고, 여기 있는 반지름이 2루트 2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의 길이는 3루트 2에서 2루트 2를 빼고 남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 자, 최소값은요, 3루트 2에서 2루트 2를 빼고 남은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해되겠어요?